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맨 식상하잖아요. 오프닝 맨날 여기서 하고 아니 어떻게 2년째 여기야? 너네들 좀 지독하긴 한데 어떻게 아무튼간에 밖에 나가서 좀 이제 안 꾸몄어요 많이. 저는 이제 마당을 그래서 마당을 좀 꾸며서 좀 빡세게 꾸며서 좀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디테일하게 내용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밖에서 하기로 했는데. 밖에서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최악이에요. 지금 비 왔다가 끊겼다가 다시 햇빛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의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가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친한 동생들 불러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왔다. 자, 운동선수 같은 느낌? 자. 안녕하십니까. 아니 소리를 그렇게까지 못 해. 들어. 네? 들어오고 앉아. 일단 저희 마이크도 좀 채워드릴게요. 마이크 채워. 이상한 선수님은 집에 안 계세요? 위에 계세요? 일부러 소리 안 내려고. 강아지도 위에 있어요? 강아지는 밑에랑. 저 소리 안 지르는 애 막 위에 있고. 예, 그래도 인사 하고 싶어요. 저 진짜. 그죠? 대한민국 국보세요. 아시죠? 그럼 잠깐만 인사하고. 저요. 인사하고 와. 네, 괜찮으세요? 응, 올라가면 있어. 같이 가주세요. 저희만 올라가요? 약간 지금 지금 싸웠거든. 그래서 안 좋아요? 싸웠어요? 아이고. 언니끼리만 갔어. 인사만. 실례합니다. 올라가. 올라가서 인사해. 네? 진짜로? 올라가도 괜찮은데. 올라가도 괜찮은 건가? 선수님. 침대 쪽에 있을 거야. 아, 침대 누워 계신데 제가 인사드려도 돼요? 정말요? 괜찮아. 원래 그래. 선수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빨리 내려와. 안 계시네. 빨리 내려와. 낚였구나. 낚였다. 낚였구나. 이런. 일단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고. 에이맥소 팀 안녕하세요 H입니다. 저는 우영이고요. 저는 산입니다. 저 유튜브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이요? 봤죠? 그리고 맨날 선수님한테 혼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식단 조절하신다고. 저는 그냥 이 부부를 되게 좋아해요. 팬이에요. 최근 거 어떤 거 보셨어요? 스바킬 분들 나오신 거. 제일 최근 거. 링크 때 올라갔어요. 봤어요. 어디 출신이야, 둘? 저는 남해 출신이에요. 남해? 네, 완전 경상남도. 부산 옆에. 뭐네. 넌 어디 출신이야? 전 일산. 아, 일산 가깝네. 아, 일산이야, 너네? 아, 진짜로요? 일산 어디요? 서구요? 동구요? 동구. 동구 어디요? 마두동. 마두동! 일산 출신 연예인들 많아요. 공감이세요. 아, 친구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저 풍산중학교. 아, 진짜 저 정말 좋아요. 진짜로요? 지연 좋다. 좋다. 약간 옛날 나르보로 같아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같이 하셨대요. 네. 같이 하세요. 저희 되게 편하다. 아니. 에? 편해요. 저희 처음 뵙는 거잖아요. 편해요. 감독님도 많이 뵀는데, 그죠? 아니, 어떻게 봤어? 저희 연차 정도 되면 감독님 얼굴도 외워야 돼요. 저희랑 같이 찍은 적 많으시죠? 그저께 봤다는데. 그저께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닌 것 같네요. 저희가 누군지 아시는 거죠? 난 너 어디서 봤던 거 같아. 저요? 응. 어디서요? 축구 선수 닮아서 그런가? 조규성 선수. 닮으면 똑같이 생겨서. 네. 그래서 조규성 그런가? 선수.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한일전 재밌게 보셨어요? 아무튼간에 오늘 되게 스케일 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 힘들 거야. 좋아요. 저희 무대도 빡세고. 자, 그러면 하자. 여기 있어. 아, 네. 아, 근데 오자마자 낚시당한 거 좋다. 아, 나 너무 떨리는 거예요. 계신 줄 알고. 믿었어요. 아, 그래서 침대 계시다길래 우리가 들어가도 되면 만든 건가? 자. 뭐예요? 김장 세트인가? 이게 뭐지? 무게가 좀 있어. 자,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 이제 왔어. 일어나자. 아, 잘못 온 것 같아. 오, 잘못 온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우리가 하는 그거야. 뭔데요? 이게 어머. 어? 엥? 엥? 철자가 나오는데? 막 늘어나. 이 정도면 선배님 한 일주일 동안 집 쫓겨나시겠는데. 원래 그 정도 수준이야 오늘. 오늘 뭐 하냐면 진짜 제대로 한번 포장마차 해보기. 포장마차. 유튜브에서 보면 네. 집에서 가볍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찐으로 해서 이거 제대로 포장마차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살짝 비가 오는데 살짝 비가 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포장마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가 오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좋아요. 비가 와도 한번 가봅시다. 예, 네, 가시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열어보고. 할까요? 네, 열까요? 열어보고. 열까요? 생각보다 크대. 그렇네요. 크네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큰데?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큰데요? 너무 큰데?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올림픽 같다. 따란 소화봉소 소화봉소. 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됐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응. 그렇게 되잖아.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붕을 만들고 나서 올릴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하기 쉽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지붕 먼저 할까요? 일단 펴봐야 되나? 펴면 이게 위쪽이겠지, 아무래도 매끈매끈한 게. 근데 사화 선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낭만 있는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네. 오늘 가서 상화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그럼 이걸 밀고 이렇게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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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두지휘를 할게 넘어가 전기지휘가 뭐야 진두지휘 아 진두지휘 죄송해 전두지휘 예 진두지휘 예 진두지휘 하나 둘셋 오케이 역시 나이스 태권도 나이스 제가 지금 카메라 등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예 빨리 될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땡겨 땡겨 오케이 그럴싸해 그럴싸해 낭만 그럴싸해 할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이 여기 잠깐만 형님 여기 이 발을 아 발이야 아 거기야 우와 아늑한데 오 좋은데 오 괜찮은데 상원님 좋아하겠는데 너 상원 모르는구나 야 괜찮다 그래서 이제 옆을 이제 해야 되잖아 네 옆을 걸어야죠 이제 근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 여기는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막으면 안 되고 아마 저희 사이드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랑 네. 와 우리 방송국 제작진 같은데 아, 그래요? 이쪽이랑 사이드를 잡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인가 봐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묶어? 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죄송 뭐 하시는 분이죠? 바깥쪽을 빼셔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밑에 닿아도 돼요? 네? 아 원래 닿는 거예요. 아, 원래 닿는 네. 거예요? 와... 아 이렇게? 네. 너네 자주 술 마셔 같이? 옛날에는 진짜 안 마셨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 같이 뭐 회식 가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가거나 하면 반주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마셔 애들? 다 마시진 않고 산이가 술을 못 마셔요. 산이 못 마셔? 왜요? 전 주면 마셔요. 아 주면 마셔? 안 주면 안 마셔? 안 주면 안 마셔요.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 못해요. 너네는 있어? 저희요? 응. 사고친 썰? 응. 그러니까 이게 소주를 마시면 이 병수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지 그지 병수 그지. 두 병 마시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세 병 마시면 살짝 이제 왼손까지 필요하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세 발이 되고 네. 세 발이 되고. 네, 네 병 마시면 네 발로 걸어야 되고. 네, 이런 느낌? 오, 구색이 갖춰졌는데요? 그러니까 딱이다. 딱 테이블 놓고 테이블 내가 갖고 와야겠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제대로다. 놓고 비 안 맞을 정도 그 라인 괜찮아. 의자가 네 개네요? 아, 이따 상하님 잠깐 오실 수도 있구나. 아, 너가 상하를 모르는구나. 자, 포장마차면 네. 이제 안에 내부를 이제 이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어디다 달아? 사장님 아래 알려줘. 사장님. 네. 이거 어디다 달아요? 아, 그거. 사장님. 빼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오, 좀.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 그럴싸해.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툭 걸치는 느낌. 좀 떨어져도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해. 아, 좋다.
크로에살, 크로에살. 저보다도 되고. 내가 잡고 있어. 너네 팀 중에 제일 친해, 둘이? 네. 네. 오, 그래 보여, 근데. 저희는 그것도 했어요, 형님. 타투. 타투? 네. 무슨 타투? 우정 타투. 우정 타투. 에? 얘 이상해. 예? 야 너네 야. 아 아니에요. 아 그럼 누가 먼저? 야 제가 하자 그랬어. 네가 하자 그랬어. 네. 근데 바로 오케이 했어. 네 그래 좋아. 그 갑자기 계기가 뭐야? 네가 갑자기 우정 타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야? 저는 원래 타투를 좋아해서. 아 원래? 이거 말고도 이제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너는 많아? 저요 하나 있어요. 이거 딱 하나. 너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한 거야? 네. 야. 낭만이잖아요. 얼마나 크기? 얼마나 크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있어서 반바지 입은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한 거야? 아미쿠스 아드 아라스라고.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린 영원한 친구다. 야 무슨 영화 같다 영화. 산이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얘기야. 네. 맞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이 사람의 친구를 보래요. 어, 이 사람의 친구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 친구 한 명 보여주려면 전 산이 보여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제일 친한 친구? 네, 아 그렇기도 하고 산이가 너무 착하기도 하고. 야, 너네 둘 친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극과 극이야. 좋겠다. 옛날에 타카이로 나라 이랬는데. 타카이로라는 친구는 걷다가 피곤하잖아. 그러면 길에서 누워. 왜요? 쉬고 가야 된대. 누워요? 누워요. 아, 그 선배님도 같이 누우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누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이 사람의 친구를 보래요. 너네 같이 누울 수 없잖아 길에서. 누울 수 있죠. 좁죠. 누울 수 있어? 네. 누울 수 있어? 아 그럼 문신 해도 돼 그러면. 그 전에 문신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자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되게 그럴싸한데요? 네,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진짜 그냥 포차 같아요.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했어요. 잘 따랐어. 제가 하나 따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첫차니까 내 소소. 좋아요. 하이.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어, 잡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달지? 아 달아. 너네는 언제 술 먹을 때가 달아 술이? 힘든 스케줄.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줄이 힘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든 스케줄 끝나고 먹었을 때 진짜 단 것 같아요. 너는? 저는 그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먹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찬이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드시죠. 아, 아니, 아니, 잘 먹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해물이 너무 많다. 와. 약간 리액션이 일본 느낌 좋아. 아 그래요? 와, 와 수고이네. 혼도 마이 마이 웃기네. 그래 그라. 아 에비모 오이시. 다쿠가 다쿠다요. 이뻐이 됐어. 와. 이거 알코올 없지? 네. 나는 좀 약간 어색한 게 나는 형들이랑 술을 많이 마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 나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다 피해 나를. 왜요? 왜인 것 같아요? 약간 꼰대스러운 말 많이 하는. 아 그런 것 같아. 꼰대스러운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 거야. 뭐 저희가 선배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MG들이 문제죠 뭐 사실. 나보다 꼰대인데 얘네가 그 정도면? 저 꼰대예요. 너 꼰? 근데 그럴 것 같아. 네. 저는 형이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저는 두 손 모으고 경청하면서 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꼰대야? 그냥 착한 꼰대예요. 착한 꼰대. 저는 그냥 욕만 하진 않아요. 후배들한테도 저희 애기들 있잖아요. 사이컷이라고 이제 가 데뷔하는 이제 우리 애기 저희 애기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고 전 제카드 줘요. 회식하라고. 어. 그래서 네가 동생들이 많은 거야. 나는 얘네한테 카드를 준 적이 없어. 아. 오빠. 야야 카메라. 야. 야 이 정도면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좀 많이 오는데? 야, 저 카메라 비가 오잖아. 비가 많이 오잖아. 좋잖아. 보자마자. 일단 뭐 나는 사실은 오늘 처음 봤지만 내가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근데 일본에서는 ATEEZ 얘기 많이 나와. 엄청 많아. 어디 가든 ATEEZ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빌보드 200 차트 들어가고 아. 빌보드 월드 들어가고 네. 세계적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아. 아, 너네 진짜 지금 멈추면 안 돼요. 너네 지금 여기서 술 먹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네. 호잡맞자 할 때가 아니라 네, 네. 지금 엄청 달려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자 요새 이거 찍히는 게 많아요. 항상 길 가다가도 조심해야 되고. 네. 근데 어떤 분이 심각하게 인상이 안 좋아서 이상하게 찍혔어요.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거의 건달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도 몰라요? 저희요? 얘예요? 아 얘구나. 그 사진 봤거든? 아시차예요? 아니 빼야죠 이 아시예요. 마스크 끼고 있고 눈 표정은 막 아...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나 뭔지 안다, 어,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사진이 아니고요. 아, 그 뭐예요? 그냥 매니저님 뭐 2차 타면 되는 거예요? 에? 2차 타면 되는 거예요가 2차 타면 되는 건 아, 제가 평상시에 원래 눈을 뜰 때 약간 눈썹을 사용해서 눈을 떠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었어 이거? 네. 차 안에서 들렸는데 차 준비 똑바로 안 해놔요? 진짜? 네. 그런 표정이 아니면 나올 수 없죠. 표정이 지금. 아 그러면 안 돼. 빨리 그러면 대공 사과해 빨리. 사과해 빨리 일단.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비 많이 오잖아 지금. 저기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알죠?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너네 INTP 뭐죠? MBTI. MBTI야. INTP. 이거 술 세네. 알코올 이거 도수 뭐야 이거? 자, 너네 MBTI가 뭐죠? 저는 ISTJ. I야? 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그러고? 네. 너는? 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원래 INFP였는데 INTJ로 바뀌었어요. INTJ. 나도 T야. 나 ENTP. 똑같네요. 다 T네. 네. 아, 그럼 공감 아무도 안 하네. 가짜 다른 얘기도 되네. S는 뭐지? S가... 뭐였지? S가 저기 뭐야. 현실적인 거. 현실적이야? 네. 어... 멤버들이 가끔씩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만약에 작으로 하는데 좀비가 나와. 나 그런 거 좋아해. 나 그런 거 맨날 생각하는데. 왜냐면 좀비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부터 갈 거야? 어디 가 너? 나 공항. 나 공항 가서. 공항 가서 일단 비행기. 네. 일단 비행기 준비를 해놔야지. 네. 그러면 한국이 다 좀비인데 씨 어떻게 다른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기 진전이 너무 빨라요. 바로 공항, 김포공항 바로 가고. 갔다가 이제 일단 가까운 일본. 공항이 마비되지 않을까요? 나밖에 그 설정을 잘해야 돼. 나만 사람이야. 너 N이지? 나 N이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약간 야. 이게 너가 현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훨씬 더 현실적이야. 왜 그러냐면 너네 사슴 말지? 네. 사슴이 미국에서 좀비 세균을 갖고 있어, 실제로. 빠져든다. 좀비 세균을 갖고 있어, 실제로. 그 세균을 사람한테 퍼지는 순간 점점 많아져가지고 좀비가처럼 되는 거야. 실제로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실제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라는 거야. 우리가 더 S야, 임마. 상상할 수 있으니까. 상상이 아니라 현재 현실적인 얘기야. 우리는 미리 그런 거로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A랑 S를 구분하는 질문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해주세요. 궁금하다. 재밌다. 창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창밖에는 단풍이 되게 예쁘게 지고 있어요. 나 진짜 나 얘기해도 돼? 아니야, 너네부터 얘기해. 너네 나 따라할 것 같아. 지금 저부터 할게요. 아, 차 더럽게 막히네. 오케이. 너는? 제가 집을 가는 상황이면 아 예쁘다 하고 그냥 넘길 것 같은데 앞에 일정이 있으면은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맨 처음에 듣는 생각 가다가 떨어진다? 너무 행복하다. 왜?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 단풍? 네, 단풍. 단풍을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알아요? 아... 그래서 단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을 보는 거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다. 근데 너무 현실적이다. 그런 거 안 보인다. 아니 봐요. 봤는데 막 그냥 단풍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무서워. 고아이네. 근데 그거 비야. 비는 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 내리면 그래도 또 도움이 되잖아요. 얘가 눈 쓰레기잖아요. 눈? 눈이 뭐 쓰레기야? 예쁜 쓰레기. 아 예쁜 쓰레기 이해가 안다. 그러면 스키장은 망해라. 그 다 인공 눈이야 형. 누가 나한테 갑자기 애들이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어쩌라고 할 거거든요? 어쩌지? 왜요? 그거를 나한테 말한 사람이면은 저도 굳이 호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걔부터 때려야지.
이미 그 친구는 내 삶에서 배척이에요. 근데 걔가 만약에 진짜 너를 걱정해서 야 애들이 너 좀 지금 별로라고 생각한다 너 고쳐라 이런 뜻을 얘기하면 어떤 점을 그렇게 생각한대? 라고 물어볼 것 같아.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너 싫대. 멤버들이 너 싫대? 라고 얘기해. 갑자기 와가지고 응. 멤버들이 너 싫대. 아 회사 사람들이 너 싫대. 너 팀이 너를 되게 싫어한대. 되게 시끄럽다고 막. 이 극혐이래. 우동만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형 어떨 것 같아요? 나?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형, 내 친구들 형 싫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정확히 얘기를 해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도 그렇고 와이프분도 그렇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주니까. 형수님도 T예요? 아니 저분은 F야. 아, 근데 저한테는 T야. 아. 왜 그러죠? 좀 더 사랑해서 그게 사랑 방법 아닐까요? 되게 좋게 얘기해주는 아니면 좋게 얘기해도 형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을 이제 연말에 뭐 할 거야 그래? 연말에 무슨 파티에? 아니요 저희 아니요. 컴백 해야 돼가지고요. 아 컴백. 네. 올해는 그러면 일단 공연이고. 네. 공연이고 연말 무대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난다고 하면 그냥 뭐 전 여행 가고 이번 저 추석 그 형이랑 단둘이 여행 갔어요. 런던이랑 파리. 런던 파리? 네. 너네 런던 파리 난리 날 텐데 너네. 일부러 갔구나 런던 파리. 네? 거기서 인기 많은 거 알고. 아닙니다. 아니 다른 데 되게 많은데 막. 너는 쉬고 쉴 때 뭐 하고 싶어? 저는 원래도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10명 이하로 모여서 좀 놀고 싶어요. 10명 이하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막 10명 해가지고 파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나? 형이요? 나 뭐? 말이 저희 있잖아요. 형이요. 형은 저희 불러야죠. 네. 저희 말 통하잖아요 지금. 근데 너네 갑자기 카메라 끊고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절대 안 그래. 아니야? 네. 우리 방금 번호도 교환했는데. 그래? 네. 내일 뭐해? 내일 런던 가는 거야. 엄마 이렇게 잘라버려! 일단 이제 앨범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앨범 소개 좀 마지막에 해줘요. 일단 저희 정규 앨범이고요. 12월 2일 날 에피소드 파이널 1일 아니야? 1일, 아 죄송합니다. 네. 12월 1일 12곡 타이틀곡 이름은 미친 폼입니다. 미친 뽕. 폼 미쳤다 할 때 그 미친 폼. 아 폼 미쳤다. 아. 이번에 퍼포먼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또.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간 느낌인 챌린지여가지고. 아, 저희 앨범 나오면 그러면 앨범 들고 찾으러 올게요. 내가 갈게. 아니 저희가 와야지. 아니 내가 갈게. 아니 어떻게. 아니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가 다 해줬어. 저 오늘 너무 편했어요. 오늘 뭔가 촬영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진짜 형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노는 느낌이어가지고 우리 셋은 편했거든? 내가 근데 역대급으로 카메라 감독님 제일 힘들었어. 우산 폈다가 닫았다가 어땠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낚시당하고 낚시? 아 그래? 먼저 까먹고 있었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진짜 또 오고 싶어요. 네. 조만간 시간 될 때 어차피 궁차니까 밥이나 먹자. 네, 좋아요. 술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반주하면 되죠. 반주만 조금. 네. 오늘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잘하고. 네. 자, 건배. 자. 어, 너무 배부르다. 야, 너 장난이 뭐. 얘 계속 먹어.